김종이 영상툰.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나연입니다. 이제 곧 우리 아이가 나올 텐데 우리 아이 이름을 나연이로 하자. 여보 어때? 좋아 여보, 좋은 생각이야. 나연이 이름 이쁘다. 여보가 좋아하는 연어 아이스크림이야. 자, 한 입 먹어봐. 아. 아, 시원해. 이런 날씨 먹기 너무 좋아. 아, 갑자기 진통이 오는 것 같아. 간호사, 레스. 네,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아기가 나와요! 응애, 응애, 응가. 축하합니다, 산모님. 무사히 아기를 출산하셨어요. 어? 아기가 왜 이러지? 무슨 소리세요? 아기가 왜요, 선생님? 아기가 다리가 붙어 있어요. 세상에, 아기가 다리가 붙어 있다니. 읍 선생님, 이거 무슨 일이죠? 네? 아기가 다리가 붙어 있다고요? 맙소사,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 어지러워. 나 기절. 산모님, 산모님, 어떡하지? 간호사, 어서 산모님 산소호흡기 연결하고 산모실로 이동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기가 왜 다리가 붙어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이런 경우는 나도 처음이야. 으아! 뭐야, 나 기절했던 거야? 여보, 일어났어? 괜찮아? 기절했었다며. 흑흑, 놀랐어. 왜 기절했던 거야? 몰라, 나 왜 기절했지? 기억이 전혀 안 나. 어? 산모님 일어나셨어요? 다행이네요. 산모님 아기 얼굴 이제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남편분도 아기 얼굴 보셔야죠. 아기? 아 맞아, 아기! 우리 아기 다리가 붙어있다면서요. 그게 무슨 소리였어요? 뭐? 아기 다리가 붙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저도 모르겠어요. 우선 의사선생님 모셔오고 아기도 데리고 올게요. 남편분이랑 산모님 진정하고 있으세요. 산모님 남편분, 제가 알아보니 아기가 인어징후군입니다. 네? 우리 아기가 인어공주라고요? 비슷합니다. 인어공주처럼 다리가 붙어서 태어난 희귀병인데 이런 경우는 10만 명이 한 명 나올까 말까한 경우입니다. 정말 희귀한 병인데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럼 우리 아이 수술하면 두 다리 정상으로 돌아오나요? 이전에 이런 사례를 겪은 아이가 단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72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가 두 번째 사례예요. 정말 극소수 희귀병이라 저도 수술이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기 힘들어요. 이렇게 이쁜 아이가 희귀병이라니. 엄마가 미안해. 이렇게 낳아줘서 미안해. 나연아, 오늘 컨디션 좀 어떠니? 괜찮아? 응, 괜찮아 엄마. 오늘도 수술이지? 벌써 150번째 수술이네. 우리 나연이 의사선생님도 1년도 버티기 힘들다고 했는데 10년을 버텨오고 잘하고 있어. 정말 장하다. 오늘 수술도 성공하면 우리 나연이 더 건강해질 거야. 힘내자 나연아. 야, 나 잡아봐라. 잡히면 허리케인이다. 나 기다려, 너 거기서. 휴, 나도 뛰어놀고 싶다. 나는 왜 다리가 붙어있는 거야? 인어공주처럼 붙어있으니까 수영이라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나연이 수영하고 싶어? 아빠가 집 앞에 마당에 수영장 만들어줄게. 알았지? 오늘 수술 꼭 성공하고 오자. 우와, 수영장이네. 정말 수영장이야. 짜잔, 나연이 여기서 수영해봐. 나연아, 할 수 있겠어? 천천히 수영해봐. 무서우면 말해. 붕붕. 히히, 구명조끼 입어서 괜찮아 엄마. 진짜 발에도 인어공주 수영복을 입혀놔서 내가 진짜 인어가 된 것 같아. 엄마 기분 좋아. 우와, 신난다. 오프 오프 오프. 엄마 아빠 진짜 신나. 너무 재밌어. 땅에서도 걷지도 뛰지도 못하는데 물속에서는 이렇게 수영하니까 내가 정말 인어가 된 것 같아. 나 진짜 행복해. 나연이가 행복해해서 다행이야 여보, 그치? 그러게 여보, 나연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진작에 해줄 걸 그랬어. 제 소원은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걷고 달리는 거예요. 반복된 수술에 힘들지만 그래도 수영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자 아들, 밥 먹자. 엄마가 생강라면 했다. 어서 먹자. 와, 생강라면이다. 오예, 밥경찰이다. 뭐? 경찰? 어디 어디? 아, 밥도둑이란 뜻이에요 엄마. 후루룩 냠냠. 맛있다. 면발이 쫄깃하고 생강이 맵다. 다 먹었다. 엄마 심심해요. 밖에도 못 나가고 답답해요. 어쩔 수 없잖니. 밖에 나오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는데 나가면 큰일 나. 에휴, 우리 아파트에 확진자가 나와서 우리도 격리되어서 못 나가고 너무 갑갑해요. 휴, 그러게. 여행도 못 가고 엄마도 답답하구나. 집에서 재미있는 놀이라도 할까? 엄마랑 게임하자. 자, 이게 콩콩이란 거야. 두 발을 올려서 콩콩콩 뛰면 돼. 어때? 간단하지? 우와, 꿀잼이겠다. 할래요. 저 할래요. 하하, 유후. 아들, 엄마 봐라.
스파이크 덤블링 유후! 우와 엄마 최고! 나는 3단 해오리! 하! 어? 누구 왔나 보다. 누구세요? 저기 아랫집에 사는 사람인데요. 위에서 쿵쿵쿵 소리가 계속 들려서 찾아왔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희 계속 가만히 앉아만 있었는데 저희 집 아니에요. 왜 늦은 밤 찾아와서 시비를 거시는 거예요? 시비라니요? 그게 할 소리입니까? 지금 밤 10시에 뭐 하는 거예요? 공사라도 하는 거예요?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서 미치겠어요. 네? 저희는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왜 그러세요? 저희 거실에 얌전히 있었다고요. 어이가 없네 참나. 거짓말 치지 마쇼. 천장에서 우두두두 우두두 계속 콩콩콩 소리 들리더만 뛰어다니지 마쇼. 아니 이 아저씨가 웃긴 아저씨네. 정말 저희는 거실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다고요. 왜 생사람을 잡아요? 전 그렇게 층간소음으로 짜증나면 이사를 가시던지. 안 그래도 밖에도 못 나가서 답답한데 왜 난리예요?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요! 엄마, 우리 이제 콩콩이 못해요? 이제 막 재미있었는데 뭐야? 치, 놀지도 못하게 하고 짜증나. 밖에도 못 나가는데. 휴, 미안하다 아들. 나중에 저런 주택으로 이사를 가든지 해야지. 아파트는 이래서 문제야. 조금만 움직여도 시끄럽다고 난리를 쳐. 예민보스 터진다 터져. 에휴, 괜찮아요 엄마. 저는 그럼 유튜브나 볼래요. 아들, 맨날 핸드폰만 하고 그럼 눈 나빠져. 너 나중에 안경만 쓰다가 눈 수술하고 싶니? 유튜브만 보지 말고 좀 다른 놀이를 해. 차라리 너가 유튜브를 하던지. 제가 유튜브를요? 그치만 이렇게 나가지도 못하는데 집안에서 무슨 영상을 찍어서 올려요. 지금 밖에 나가도 눈치 보이고 갈 수 있는 가게도 없잖아요. 정말 밖에 아무도 안 나가나? 창문으로 엄마가 봐볼게. 어? 저기 보니까 강아지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네. 강아지 산책해도 괜찮나 보다. 뭐야, 강아지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아, 이건 어떨까? 엄마가 좋은 생각이 났어. 아들아, 이리 와보렴. 유튜브도 하고 밖에도 나가는 일석이조 굿 아이디어다. 샬라샬라 슐로슐로. 우와, 엄마 진짜 그거 정말 굿 아이디어네요? 좋아요, 좋아요. 저 할래요. 당장 시켜만 주세요. 일단 목줄이 없으니 뭐 집에 있는 벨트로 목줄하면 되겠지? 우와 진짜 목줄 같고 좋아요. 강아지들이 하는 목줄 같아요. 이걸 우리 아들 목에 두르고 나가면 다들 강아지 산책하는 줄 알 거야. 그럼 산책도 하고 눈치도 안 보고 밖에도 나가고 일석이조란다. 엄마 천재 같지? 네 맞아요. 엄마는 정말 천재예요. 제가 엄마 아들이란 게 자랑스러워요. 요즘 사람들이 밖에 나오기 눈치 많이 보니까 못 나올 땐 이렇게 산책을 하라고 꿀팁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주면 우리 유튜브도 이슈가 되어서 구독자도 많이 늘고 사람들이 고마워할 거야. 그리고 재미있어 보인다며 많이 따라할걸. 뭉뭉! 네 맞아요. 하, 정말 오랜만에 밖에 나와보네요. 너무 좋아요. 아들 엄마 보렴. 뿌이 해봐. 유튜브 영상에 올릴 거야. 이거 올리면 우리 전 세계 이슈될 거야. 인기도 많아지고 다들 우리 따라서 산책도 많이 할 거다. 세상에, 사람을 목줄 채워서 산책하고 있잖아. 이상한 사람이네. 어머어머. 봐봐 아들, 저 아줌마도 우리를 보고 어머어머 하잖아. 감탄하는 거야. 다들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할걸.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당분간 외출 삼가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밖을 돌아다니시면 어떡해요? 저희 반려견 산책 중이에요. 왜 그러세요? 다른 분들도 반려견 산책하고 있는데 왜 저희한테만 그러세요? 지금 누가 반려견이란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당장 올라가세요. 안 그럼 경찰에 신고합니다. 나오시면 안 돼요. 자 강아지 멍멍 소리해봐. 멍멍 멍멍 멍멍. 보세요, 내 발로 걷고 멍멍 소리내고 강아지랑 다를 게 없는데 왜 저희한테 뭐라고 하세요? 경비원이 왜 입주민한테 뭐라고 해요? 경비원 일 그만두고 싶어요? 내가 그만두게 해줘요? 직장 잃고 싶냐고요? 나 유튜버예요. 유튜버한테 잘못 찍히면 평생 직장 잃어요. 알아들어요? 내가 누군 줄 알고 큰 소리를 쳐요? 삐뽀 삐뽀. 경찰입니다. 철컹철컹 하겠습니다. 격리 중에는 격리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삐뽀 삐뽀 갑시다. 네? 저는 유튜버예요. 잡아가지 마세요. 저는 반려견 산책한 거예요. 죄송해요. 잡아가지 마세요. 여보 이거 먹어봐. 청국장 유부초밥이야. 이걸 먹으면 몸에 좋아서 임신도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 어서 줘봐. 냠냠. 맛있네. 구수하고 유부초밥이 촉촉해서 목 넘김이 좋아. 여보 말대로 청국장 유부초밥 먹고 임신 성공하면 좋겠다. 임신을 하기 위해선 산부인과 자주 가면 좋다고 하더라. 거기엔 임신하신 분들이 자주 오니까 그분들의 좋은 기운을 받아서 임신할지도 몰라. 그래? 그럼 당장 병원으로 가보자. 어떻게 오셨어요? 임신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검사 좀 하려고요.
임신을 시도하는데 5년째 임신을 못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접수해드릴게요. 이민정 씨, 들어왔어요? 네, 제가 이민정이에요. 들어가자, 여보. 5년째 임신을 못하신다고요? 평소 생활 패턴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부부가 발명가여서 밤낮이 자주 바뀌는 편이긴 해요. 잠을 하루에 한 시간만 자고 발명에 몰두하는 날도 많고요. 규칙적인 생활 패턴과 건강한 식단이 우선 가장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약 처방보단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보시고 2주 뒤에 또 와보세요. 오늘 진료비는 3만원입니다. 휴, 아이 임신도 못하는데 진료비만 나가네. 네, 여기요. 휴, 여보, 나 걱정돼. 이제 곧 출산 앞두고 있는데 아플까봐 무서워. 걱정하지 마, 여보. 안 아플 거야. 내가 기도할게. 여보, 내가 고민해봤는데 아주 좋은 발명을 생각해냈어. 만약에 여보가 나중에 아이를 낳을 때 아프고 힘들 수가 있잖아. 그때 바로 아이를 1초 만에 출산하는 방법을 알아냈어. 이건 아마 세계적으로 모든 병원에서 우리 발명품을 사려고 할 거야. 정말? 역시 우리 남편 대단해. 같이 만들어보자. 휴, 드디어 밤낮을 걸쳐 한 달 동안 만든 발명기구가 완성했다. 여보, 수고했어. 우린 이제 전 세계 발명가가 될 거야. 이제 노벨상도 받을 거야. 모든 임산부들이 우리 덕분에 1초 만에 아기를 출산할 거야. 여보, 나도 이제 임신만 하면 좋겠다. 우리 어서 산부인과 병원 가서 우리 발명품을 알리자. 아따 캐오셨어요? 저희가 임산부들을 위한 엄청난 발명품을 가져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좀 만나보게 해주세요. 임산부분들이 출산하는 시간을 1초로 단축하는 발명기계요? 아이, 정말 그런 게 있다면 산모분들이 힘들지 않고 좋아하실 것 같네요. 어떤 건지 알 수 있나요? 기계가 너무 무거워서 가져오진 못했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이게 뭐죠? 접시? UFO? 이게 바로 회전 회오리 출산 침대 테이블입니다. 여기에 산모가 누우면 회전을 합니다. 그럼 뱃속의 아기가 중력에 의해 자궁 아래로 내려오면서 아이가 나오게 되는 방식이죠. 어때요? 엄청난 발명품이죠. 이걸 저희와 계약하시면 이 산부인과 병원은 전세계 1등 산부인과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좀 뭔가 발명하신 건 대단하시긴 하지만 잘 모르겠네요. 아직 의학적으로 이게 산모분들의 건강이 어떨지 이거 테스트는 증명된 기계인가요? 네? 테스트? 그건 제가 아직 임신을 안 해봐서 테스트는 아직 못 해봤어요. 제가 임신만 했으면 바로 테스트 해볼 텐데. 휴. 그럼 이건 생각 좀 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아휴, 테스트할 사람이 어딨지? 임산부고 만삭이고 출산을 앞둔 사람이면 좋겠는데. 아휴, 배 무거워. 이제 곧 아이가 나오려나 보다. 발키질도 하네. 빨리 출산하고 싶다. 몸이 너무 움직이기 힘들어. 저기 혹시 출산 예정이신가요? 저희가 발명가인데 세계 최고 발명기계를 만들었어요. 저희 기계를 사용해보세요. 여기에 누우라고요? 이거 안전한 거 맞죠? 좀 무섭기도 하고 겁도 나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편하게 누우세요. 팔이랑 다리는 회전 침대 테이블에서 떨어지지 않게 잘 묶어드릴게요. 자, 이제 잘 묶었고요. 고정했습니다. 이제 곧 회전 침대 테이블이 돌아갈 텐데 편하게 누워있으시면 아이가 1초 만에 나올 거예요. 이제 곧 아이가 나올 거예요. 힘내세요, 산모님. 1초 만에 출산합니다. 아, 이거 너무 빨라요. 어지러워요. 이거 왜 이렇게 빨라요? 이상하다. 왜 아이가 안 나오지, 여보? 원래 우리 발명품 계획대로면 1초 만에 아기가 자궁 아래로 내려와서 나와야 하는데. 그러게, 한치 오차도 없이 계산한 거였는데 왜 안 나오는 거야? 어떡하지, 여보? 응, 더할 것 같아요. 어서 멈춰주세요. 어지러워요. 더할 것 같아요. 어지러워요. 이게 뭐예요? 출산도 못하고 속만 울렁울렁거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출산 도움을 드리려고 한 달 동안 개발한 발명품인데 이렇게 실패적인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우, 뭐야 정말. 시간만 버리고 속만 울렁거리고 짜증나.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뱃속에는 이쁜 아기가 있는 출산을 앞둔 엄마입니다. 여보, 집에서 이렇게 아기 낳아도 괜찮을까? 미안해, 세희야. 병원비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어. 그치만 내가 집에서 안전하게 출산하는 방법 알아왔어. 침대도 깨끗하게 소독했으니 맘 편하게 있어. 아기 낳다가 기절하는 거 아니야? 나 몸이 좀 약한 편이잖아. 어? 갑자기 배가 아파. 나 이제 곧 아기가 나올 것 같아. 여보, 식은땀 나. 여보, 힘내. 심호흡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어. 하나, 둘, 으악, 여보, 여보, 귀, 내 귀 빠져, 귀 빠질 것 같아, 으악. 응애, 나 귀여워? 아기가 나온 거야? 지금 나온 거 맞지? 아기가 우는 소리 들리는 거 맞지? 아기 건강해? 손발 다 있고 눈, 코, 입 다 있어? 그래, 아기 엄청 이쁘고 건강해. 다행이야, 수고했어, 여보. 진짜 잘 해냈어. 아,
아기 낳고 나니까 어지러워. 긴장했던 게 다 풀리니까 어지럽다. 기절. 나 기절했던 거야? 으아, 뭐야 이 오징어는. 여보 일어난 거야? 여보 기절해서 옆에서 계속 간호하고 있었어. 아기 볼래? 엄청 이뻐. 자 안아봐. 세상에 이렇게 이쁠 수가. 진짜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같다. 우리 아기 이름을 혜령이로 하자. 어때? 좋아. 혜령이 이름 이쁘다. 자세히야. 어서 이거 먹어. 출산했으니까 매생이 케이크야. 위에 전복도 올라가 있어. 이거 먹고 몸보신 좀 해. 냠냠. 내가 좋아하는 매생이 케이크네. 전복도 올라가 있고 해산물 너무 쫀득하고 케이크가 달달하다. 앵앵앵. 나도 줘봐. 자 우리 아기도. 아 옳지 잘 먹네. 냠냠냠냠. 제이야 아기가 이상해. 아기 피부에 반점이 엄청 많이 생겼어. 그리고 토했어. 열도 나. 뭐? 아기가? 어서 병원에 데려가자. 혜령아 아프면 안 돼. 두 분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혜령이는 지중해 빈혈입니다. 이 병이 걸리면 대부분 아이들은 몇 년 버티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혜령이는 병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지고 피부에 반점도 생기고 멍도 많이 들고 소화도 거의 못할 거예요. 태어난 지 두 달도 안 된 아기인데 이제 곧 죽는다고요? 선생님 수술해서 살 방법 없을까요? 요즘 수술해서 안 될 거 없잖아요. 선생님 우리 아기 살려주세요. 수술해도 산다는 보장이 없지만 수술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우선 병원에 입원시키시려면 1,000,000원 필요합니다. 저 1,000,000원이요? 저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져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우선 혜령이 입원시켜주세요. 부탁드려요. 아 재훈아 너 무슨 일이야? 동규야 미안하지만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내가 금방 일해서 갚도록 할게. 세희야 무슨 일이야? 엄마 너 전화받고 깜짝 놀랐다. 혜령이한테 무슨 일 있는 거니? 엄마 혜령이가 많이 아파. 엄마 나 돈 좀 빌려줘. 혜령이 수술비로 써야 해. 1,000,000원으로 입원도 시키고 약도 처방 드렸지만 더 큰 수술을 해야 혜령이가 좋아질 수가 있어요. 뭐냐면 두 분이 아기를 가지셔야 해요. 네? 저희 아내는 아기를 낳은 지 1년도 안 되는데 또 아기를 가지라고요? 네, 꼭 아기를 가지셔야 합니다. 둘째를 가지셔서 탯줄 혈액 이식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큰 수술이고 가격도 비쌉니다. 가격은 5,000,000원입니다. 네?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1,000,000원을 모았는데 또다시 5,000,000원이요? 우선 돈 모아보고 임신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요. 으이차 배가 너무 무겁다. 이제 곧 출산이 다가온 것 같아. 여보 우리 혜령이 병원에서 뭐하고 있으려나? 자고 있으려나? 치료 잘 받고 있을까? 근데 우리 5,000,000원 어디서 구하지? 내가 최대한 구해볼게 세희야. 넌 걱정하지 말고 쉬고 있어. 동규야 이번에 돈 좀 더 빌릴 수 있을까? 더 필요해서. 미안하지만 나도 이젠 돈이 더 이상 없다. 미안하다. 후 주변에 다 물어봐도 돈을 한 푼도 빌리질 못했어. 내 형편에 대출도 불가능할 테고 이젠 우리 아기 수술도 못 시키겠네. 일부러 아내한테 임신도 또 하게 했는데 수술도 못하겠네. 나는 너무 무능력해. 돈이 없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혜령아 이제 가자. 아빠랑 집으로 돌아가자. 네 진짜? 나 이제 치료 안 받아도 돼? 병원 안 있어도 돼? 히히 신난다. 엄마랑 아빠가 있는 집으로 돌아간다. 예후. 으차 으차 저기 피파야 되겠지? 좀 더 파자. 으차 으차. 혜령아 여기 누워보자. 좀 더 파야겠다. 더 넓게 해줘야지. 으차 으차. 이 정도 사이즈면 되겠다. 이 정도면 무덤으로 좋을 것 같네. 자 혜령아 아빠랑 여기 무덤에 들어가자. 네, 네. 아빠 왜 무덤에 누워있는 거야? 왜 땅을 이렇게 깊이 판 거야? 혜령아 아빠가 돈도 없고 우리 이쁜 혜령이 수술 못 시켜줘도 무덤만이라도 넓게 파서 너가 누워있어도 널널하게 팠다. 여기서 넓게 뛰어놀고 그래라. 돈도 없는 아빠한테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다. 대희야 혜령이랑 무덤 다녀올게. 오늘도 또 가려고? 왜 맨날 무덤에 혜령이를 데려가는 거야 여보? 혜령이가 나중에 무덤에 혼자 누워있을 때 쓸쓸하지 않고 나랑 누워있던 기억으로 편안해 했으면 좋겠어서 매일 가는 거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혜령아 어때? 편하지? 자장자장 우리 혜령이 잘도 잔다 우리 혜령이. 안녕하세요 혜령이 아빠 맞으시죠? 이거 받으세요. 혜령이 소식을 듣고 인터넷에 사람들이 돈을 모금했어요. 이걸로 혜령이 수술하시길 바래요. 아 깜짝이야. 네? 후원금이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분들이 있다니. 감사합니다. 혜령아 당장 수술하러 가자.